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이틀 앞두고 주말을 맞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고인이 추구했던 철학과 가치를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 앞에 선 시민들. 고인을 추모하며 숙연해집니다. 인간 노무현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람 사는 세상, 고인이 추구한 가치도 되새겨봅니다. 퇴임 뒤 머물렀던 사저에서 소박했던 일상을 엿보기도 합니다. 묘했습니다. 묘했는데 집 안에 들어갔을 때는 좀 너무 편했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좀 이제 사실 살아계셨으면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교육의 장입니다. 부모로부터 전해진 어렴풋한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봉하마을에서 또렷해집니다. 소박하게 그렇게 사셨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굉장히 국민들이랑 잘 어울려 주셨던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8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주말을 맞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추모객은 3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평소 주말보다 3, 4배 많은 수입니다. 옛날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고 그 대통령 덕분에 앞으로 지금 대통령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과 아픔으로 5월 봉하마을은 연회처럼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앞두고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9일 오전 기준으로 재단 후원 회원이 5만 927명을 기록해 이틀 만에 900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5만 명 후원 회원 돌파를 맞아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며 후원금은 봉하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노무현 장학생 선발 등의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경남 지역 실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최근 경남 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통해 지난 3월 제조업 생산이 1.4% 증가하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도 선박과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10.3%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생산과 소비, 수출입 물가 등의 회복세에 반해 설비와 건설 등 투자 부문은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 등 조선소 밀집 지역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이 3,6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45.4% 증가한 수치입니다. 1인당 체불 금액은 418만 원, 전체 154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통영시 한산면 매물도 동쪽 7.5해리 해상에서 거제 선적 9.7톤 유자망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9명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인근을 항해하던 어선에 구조됐고 통영 해경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선원들을 응급처치 후 이송했습니다. 갓길에서 차를 수리 중이던 두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 당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설 연휴 음주운전을 하다 남해고속도로 장유 톨게이트 부근에서 타이어의 구멍이나 갓길에서 차를 수리하던 운전자와 견인 차량 기사를 치고 달아났다 20시간 만에 자수했었습니다. 제16회 밀양 아리랑 가요제가 관광객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어제 밀양시 산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10명의 경연자 가운데 대상은 김건모의 서울의 달을 부른 박상현 씨가 차지해 상금 500만 원과 함께 가수협회 가수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밀양 아리랑 가요제는 고 박시춘 작곡가를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밀양시와 KBS가 밀양 아리랑 대축제 행사 기간에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전복과 해조류 등 신규 양식어장 192헥타르를 개발합니다. 경상남도는 고부가가치 품종인 전복과 주요 탄소 흡수원인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어장 70헥타르를 새로 만들고 또 바지락 등 어촌계 마을어장 122헥타르도 신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신규 양식어장 개발을 포함해 모두 6,166헥타르 규모의 올해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경남에서 대형 산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에서 올해 발생한 산불은 26건으로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대부분 0.1헥타르 미만으로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대형 산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두세 개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대형 헬기 7대를 임차 배치한 것이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성과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와 개발사업 추진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가운데 1위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진해 이어 2위는 인천, 3위는 대구 경북과 광양만권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대학교 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5년, 2015년 대장암 수술을 실시한 전국 252개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구성 등 20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경상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이 1등급 119개 의료기관에 포함됐습니다. MH연세병원은 등급 내 평가이지만 가장 낮은 5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